부산에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서울의 송파에 위치해 있는 회사고 업력은 16년이 된 코스닥에는 3년 전에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인력 규모는 저렇게 저희가 전체 224명인데 R&D 인력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인력이 17명에서 60%가 넘는 인력이 테크니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낯간지럽긴 하지만 자랑 좀 하자면 글로벌하게는 시장 점유율 5위,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국내에서는 1위, 일본 1위, 아시아에서도 1위라고 하는 낯간지러운 얘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자랑이죠. 뭐 이런 데들이 있다 고객사로. 여기서 미스터 R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빠로 가정이 돼 있습니다. 아빠인 미스터 R이 전체 프로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거래처 방문이 많은 외근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을 두고 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유치원에 아침에 등원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폰을 두 대를 쓰고 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두 대의 폰을 쓰고 있다라는 캐릭터입니다. 여기 근데 되게 유사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녀 두고 있고 슈퍼맨 아빠가 돼가지고서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에 충실해야 되고 이런 아버지분들. 저도 100배 공감합니다. 그랬을 때 가정과 일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을까를 이런 솔루션이 좀 해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평일 중에 아침에 7시 50분이면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아, 유치원에 가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10분에는 회사에서 하는 아침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아침 회의를 직접 회사에 가지 않고요. 거래처로 출근하면서 아침 회의에 참여를 해요. 어떻게 거래처로 출근하면서 아침 회의에 참여를 할까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거래처로 직접 이동하는 이동 중에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들어오는 급한 요청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도 왕왕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2시에는 성공적인 고객사와의 상담을 마쳤다. 그리고 근데 오후에 스마트폰에 이상이 생겨서 IT 부서로 연락해 원격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야근은 없이 오후 6시에 바로 업무가 끝나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일하는 이런 꿈같은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꿈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는 저렇게 합니다. 저희 회사는 가급적이면 보신 것처럼 개발 전문 회사거든요. 60%의 인력이 개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늦어도 7시면 다들 퇴근합니다. 이렇게 외부 업무 환경을 굉장히 원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놓은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9시 10분에 아침 회의를 어떻게 할까? 화상회의입니다. 근데 화상회의가 크게 불편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하면 화상회의를 못하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주 간편하게 초대 메일을 통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공유를 통해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PC에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스마트폰에는 단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시연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노안에 대해서 장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회의하실 때 보면 대부분 자료를 출력해가지고는 참석자들한테 다 나눠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 필기를 하시거나 노트를 하고 그걸 가져가십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문서 보안의 가장 위험 요소죠. 그럼 문서 보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화상회의를 통해서는 문서 자체를 화상회의 내에서만 공유하기 때문에 그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거나 가져갈 수가 외부로 빼내갈 수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 문서 자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 중에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급하게 온 요청을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모트 뷰라고 해서 원격 제어입니다. 리모트 뷰는 몰라도 그래도 팀뷰어는 아시죠? 팀뷰어 아시는 분 계십니까? 리모트 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너무 감명해서 리모트 뷰를 아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명해서 꼭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맞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팀뷰어가 무료로 배포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쓰시긴 하는데 기업에서는 당연히 사셔야 되는 소프트웨어죠. 리모트 뷰 같은 경우에는 팀뷰어처럼 사무실에 있는 내 PC를 내 스마트폰이나 내 PC를 이용해서 그대로 화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 PC를 마치 사무실에 있는 PC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아주 간편하게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뉴를 아예 큐 메뉴로 뽑아서 익스플로러를 열거나 메일을 열거나 뭐 그룹웨어를 열거나 하는 용도들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중에도 아주 쉽게 사무실에 있는 내 PC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리모트 폴이라는 게 실은 저희 회사의 가장 메인 제품인데 여기 스마트폰 아이폰 말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계십니까? 오, 자꾸 손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면 아마 국내에서 대부분 삼성, LG가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통신사는 SK, KT, LG 플러스를 많이 쓰실 텐데 통신사나 제조사에 내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거나 접속 방법이 오류가 나서 전화를 하시면 내 스마트폰이 이상합니다 라고 전화를 해서 신청하시면 이렇게 원격으로 붙어서 상담사가 내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해주고 제어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드릴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주로 삼성 노트북에서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삼성 노트북에 문제 있어서 삼성이 전화를 걸면 삼성이 원격 제어로 붙어서 해결해드려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삼성이 이 리모트 콜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PC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 LG, 그리고 SK, KT, LG 플러스도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고객 지원용이죠. 이 미스터 R이 내부에 있는 기업의 IT 서포트 센터에 있어서는 고객이거든요. 내부 고객. 그 내부 고객이 제대로 스마트 기기로 활용할 수 있게. 누구나 다 스마트 기기를 잘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PC를 못 다루기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못 다루기도, 어플리케이션을 못 다루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컴퓨팅 디바이스를 아주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 이 리모트 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제품, 리모트 미팅, 리모트 뷰, 리모트 콜 자체가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웹 프라우저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뭐 윈도우를 업데이트 했는데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웹표준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OS의 호환성은 걱정이 없죠. 크롬만,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와 같은 브라우저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모트 미팅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즉, 웹브라우저만으로 회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 웹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입력창에 URL만 입력하면 바로 회의를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드라이버를 깔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 윈도우와 호환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참여한다는 겁니다. 즉 누구나는 보통 화상회의하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끼리 쓰시거든요. 또는 소수의 몇 명만 쓰세요. 꼭 필요한 사람만. 하지만 리모트 미팅은 대정발급을 한 회사에 무제한으로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리모트 미팅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하실 수 있고 더 장점은 비회원 초대. 그 여기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다. 저는 실은 저희 영상업체가 최근에 저희랑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랑 그 업체는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처음에 막 벌벌 떨었어요. 보통 을은 갑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갑이 화상회의를 하자 라고 해서 을하고 화상회의를 하는데 너무 제가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같이 문서를 열어보면서 그리고 얼굴도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 수단, 즉 표정, 행동 이런 것들로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80%의 인지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말,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하는 건 전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상회의가 최근에 더더욱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고, 아마존의 차임이라든지 시스템 스파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서비스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TV만큼 사용하기 쉽다.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TV는 TV 전원 누르고 채널만 업다운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 아 저희는 여기 이 밑에 이런 셋톱 박스도 있지만 그 크롬에서 동작하는 사스 기반도 있기 때문에 이 TV만큼 쉽다는 실은 이 셋톱 박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셋톱 박스는 전원 한번 누르고 리모컨의 OK 버튼 한번 누르면 회의가 시작됩니다. 딱 두 번의 동작만. PC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복잡한 CAD 프로그램, 3D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구현해 줄 수 있는 HD 화질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화면뿐만 아니라 음성까지도 HD 음질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이거는 정말 저희의 그 독보적인 기술. 한국은 HWP 한글 파일 안 쓰시는 회사 있나요? 진흥원도 다 한글 파일 쓰시잖아요. 기업들도 공공기관과 거래하기 위해서 다 한글 파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파일을 문서 공유를 지원해 주는 화상회의 서비스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들은 대부분 MS 오피스까지만이에요. 근데 한글까지 되는 건 저희 회사가 유일하고, 그리고 화면 공유는 내 화면을 상대방에게 화상회의 도중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는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이따가 시연 때 실제로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회의의 꽃이시는 회의록이잖아요. 회의가 끝나면 항상 막내가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전체 공유를 하죠. 그런 회의록도 이 화상회의 안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고요. 초대 기능이라든지 모바일 지원, 이런 다양한 관리자 기능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액세스, 원격 제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 스마트폰이든 PC든 외부에서 안드로이드든 iOS든 기기를 가리지 않고 사무실에 있는 내 PC에 접근을 한다 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그렇다고 누구나 아이디 패스워드 말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맵 어드레스나 IP 주소를 통해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기능으로 회사 내에서 아예 회사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접근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정책까지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제어, 그 다음에 녹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쓰시는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외부에서 서버 관리자가 금융권에 있는 서버에 들어와서 메인터넌스를 할 때 그 화면을 다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외부 작업자가 이 우리 서버에 들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다 복귀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의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라이브 뷰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무인 단말기 많잖아요.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트리틱스만 가도 다 무인 발권기가 있죠. 그게 결국은 다 윈도우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윈도우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 리모트 뷰라는 걸 다 설치해놓고 10대면 10대, 100대, 1000대를 한꺼번에 CCTV 보듯이 쫙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스크린을 실시간으로 송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기에 오류가 생겼다고 하는 걸 바로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죠. 리모트 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지원 도구로서 쓰이는 원격 지원 도구입니다. PC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바일도 원격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건 이건 뭐지? 라고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LG전자에서 쓰이는 사례인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 고객 접수가 상당히 많대요. 근데 대부분 그 중에 한 30%가량은 고객이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이 AS를 부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0% 정도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구두로만 설명해주면 잘 모른다는 거죠, 고객분들이. 그랬을 때 고객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그 문제가 있는 부위를 카메라로 증개해주듯이 상담사에게 보여주고, 상담사는 그 화면을 함께 보면서 여기 이렇게 그리기 기능까지 겸해서 설명을 해주고 직접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화면 공유, 그 다음에 현장 지원, 화면 제어까지도 다 지원을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관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참가하신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 리모트 콜 쓰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추가 구매하시는 할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텔레워크를 하실 때 가장 불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한다고 보안을 이러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접근성 보안 때문에 이제 OTP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물론 암호화는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OTP 같은 2차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주고 있고요. 화면이 작아서 조작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하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가상 마우스나 퀵 메뉴 같은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화량,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게 실은 저의 가장 핵심 기능이에요. 저희가 16년 동안 이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었던 비결은 이 핵심 코어 기술 자체가 많은 업체들이 쓰는 오픈소스 기반이 아니라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VR-VR이라고 하는 독자 엔진을 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보합축이 되니까 저 패킷이 되니까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한 부분만을 인지해서 화면이 A에서 B로 바뀔 때 바뀐 부분만 인지해서 압축해서 전송해주는 기술,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리모트 미팅을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리모트 미팅 시연에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다행히 선물이 나겠죠. 선물 찬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도 보시는 분들 중 제가 개설하는 이 화상회의에 접속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모트 미팅 화면입니다. 이 리모트 미팅 화면에서 제가 좀 로그인은 했지만 이렇게 라운지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특허받은 UX거든요. 가상의 회의실이 1번부터 99번까지 존재합니다. 통상의 화상회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로그인해야 그때 방이 생겨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99개의 가상의 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정을 해서 화상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방으로 들어와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마치 오프라인 회의실의 회의명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우리 회사에 회의실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 회의실에 우리 오늘 3번 회의실에서 하자 라고 하듯이 온라인도 3번 회의실 밖으로 들어와 라고 하면 될 정도로 오프라인의 경험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2번의 뉴욕의 방을 만들겠습니다. HD 화질로 만들고 페이지 제목을 이렇게 해주세요. 클라우드 엑스포라는 2번 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화면을 끌 수도 있고요. 제 마이크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편리한 화상회의라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특히나 부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회의하실 일이 있을 때 꼭 서울에 올라가야 하냐, 한번 테스트 삼아서 화상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화상회의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장담컨대 80%의 만족도는 최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화상회의로. 왜냐면 저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리모트 미팅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딱 지금 30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서포트 이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